시키는 건데요? 우선은 좀 새로운 패치에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픽들을 준비하고 있고, 그리고 전 시즌에, 스프링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쉬운 플레이들이나 이제 피드백이나 보완해야 할 점들을 계속 생각해왔고, 이번 서머 때는 최대한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계속 고치고 있는 중이기도 해서 뭐 개인적인 실수나 그런 쪽을 좀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뭐 인게임적으로는 그냥 좀 조합이나 지금 현재 숙련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자. 약간 그게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하나. 얼굴 한 번만 보여줘라. 다가는 오는데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건가? 얘는 자꾸 핥혀가지고 잘 안 만져요, 얘가. 아, 다섯 마리 키우고 있어요. 사실 제가 키운다라기보다 부모님이 키우는 거니까 저는 그냥 가서 집 오랜만에 갔을 때 그냥 고양이들 귀여워 해주거나 귀여운 것들 보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 저는 뭐 당연히 좋죠. 저는 아, 내가 산책당하는 것 같아서 인기스타네 가끔. 멍멍아 같이 가! 신발 걱지 않은데? 까꿍입니다. 함께 엄청 활발해가지고 이제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가지고 피곤한 것도 있긴 한데 또 재밌게 산책하는 거 보면은 저도 기분 좋아져서 재밌게 산책했던 것 같아요. 문희가 어서. 이름은 최모닝이고요. 5개월 됐고 말티푸입니다.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어. 맞네요, 동생. 그쵸. 좀 많이 어린. 중간에 영입했어요. 시즌 중간. 아이고 모닝이가 저를 데리고 나가는 기운. 그래서 같이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땀도 좀 흘리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휴가 때는 좀 마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같이 놀고 보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, 저도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네, 스프링 동안 좀 생각이 많이 쌓이고 그런 좀 마음의 짐 그런 게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바다에 놓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바다 보면서 마음을 비웠던 것 같아요. 사실 경기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고 나서는 휴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, 어떤 뭐 하면서 쉬어야 하나 이런 생각 많았는데 마음을 비우는 그런 좋은 시기였다고 느껴집니다. 따라오세요. 여기가 너무 텃밭 보이니까 농사 얼마나 많이 되는데. 그 엄마들 왔으면 기절할 거야.
아침마다 내가 들으면 농사 지으라고 무릎이 다 나가게 생겼어. 그밖에 없어. 이게 다예요.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다 상추, 치크리, 쑥갓, 마늘, 앞에는 파, 열무. 이거는 감자야, 감자. 아니 그럼 이런 걸로 상추를 다 요리해 주시. 이걸로 또 맨날 상추는 맨날 이렇게다가 해줘요. 재미는 있어. 재미치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해. 아니 그래도 정성이 엄청나시네요. 이거 다 어쨌든 이거 다 선수들 배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. 입으로 들어가 이제 올 가을에 감자 키워 나서 이제 무 심을 거야. 김장 무. 여기 다 무 심을 거야. 그럼 이제 김장 하려고. 오늘 밥해 먹이는 물 한 통 있으셨어요? 아 있죠. 그 플랫폼 그 지금 4강 올라가는 게 어딘데? 역대급 처음인데 하나 창단하고 처음이에요. 그나마 좀 보람이 있어. 옛날 맨날 꼴찌꼴찌 할 때는 진짜 해도 기운도 안 나더만. 원래는 좀 나. 이제 월드컵 가서 이제 잘해야지. 월드컵 가서 4강까지 올라가도 괜찮은데 그지? 그지? 1등 하면 좋고. 나도 여기 있으면서 1등이나 장군이 갔으면 좋겠어. 바로 주는 보람 있게. 나 저기 데리고 갈라라 연구. 오이끼 전복이야. 이쪽은 전복, 이쪽은 소라. 아 그래? 그래요. 왼쪽 전복을 버리고 난리야. 여기로 땡겨. 그 전복 먹어봐. 소주 먹을 때. 안 돼요. 주방에서 떠먹어. 저녁이 연습해야 돼. 맛있어. 원래 고기 좋아하던데.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. 아, 감자. 적게는 10시간, 많게는 12시간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나는 그냥 너네가 초반에 잘했으면 계속 잘한 상태로 게임을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그냥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게 그냥 이럴 때 어떻게 하지? 그 짧은 소통 하나 안 된 걸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. 그 스프링 때 나왔던 그런 소통 문제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개선하고 14.11 패치 확실히 적응하는 게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팀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좀 강력하게 이제 우승권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고요.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소마 때의 키워드는 증명하는 거죠. 네, 지금까지의 합을 맞추는 시간이 스프링이었다면 이제 그 합을 맞춘 걸 토대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했을 테니까 팀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팀을 좀 증명해내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. 성적을 잘 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최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성적을 잘 내는 게 목표이고 3위라는 성적을 넘고 싶다인 것 같아요. 네. 뭔가 남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런 욕심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저는 제 욕심,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. 개개인의 이제 진가가 나올 때가 아닌가. 선수들의 진 모습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응원 힘 얻어서 좋은 성적 내는 게 저희의 일이죠. 보여드려야죠.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깨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. 어떤 방식으로도 사실 게임이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불국사에서 끝내야겠네요. 여름은 가을은 런던에서. 네.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